중국의 물량 공세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불황의 늪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모두 최근 석유화학 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엄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석유화학 사업을 물적 분할한 뒤 전남 여수 나프타 분해시설 2공장 지분 약 49%를 쿠웨이트 석유공사 KPC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석유화학 원료인 스티렌모노머를 생산하는 여수 공장을 이달 말 가동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자회사 LG타이탄 매각에 착수했다는 설이 흘러나왔습니다. LG타이탄의 주 생산 품목은 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입니다. 효성화학도 최근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을 결정하고 예비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예비입찰 마감일에 6곳 이상이 인수의향서를 효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카우였던 이들 설비를 매각하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의 공장 증설에 따른 물량 공세와 경기 침체 영향 탓입니다. 여기에 홍해 분쟁으로 주원료인 나프타의 도입 가격이 상승하며 여기에서 추출하는 에틸렌 등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된 겁니다. 실제 올해 전 세계 에틸렌 증설 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치인 1,000만 톤보다 50% 줄어든 520만 톤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국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사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LG화학은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배터리 소재, 수소, 친환경 사업을 생존 전략으로 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에틸렌 신규 증설 물량이 축소되면서 추가적인 부담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쌓인 약 5천만 톤 정도의 누적 증설 캐파 해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자금률이 높아지면서 국내 업체 수출은 급감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은 이제 범용 제품보다는 고부가 제품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석화업계는 향후 아시아 NCC 수익성을 결정짓는 중국 인도의 산업활동과 해상운임에 주목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엄수빈입니다.